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스터디 목표 달성 장학생 17기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2학번 변효진입니다. 저는 메가스터디 목표 달성 장학생 17기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21학번에 재학 중인 김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17기 목표 달성 장학생 아주대학교 의학과 21학번 재학 중인 정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목표 달성 17기 서울대 경제학부의 21학번으로 재학 중인 하상욱이라고 합니다. 수시를 준비하시는 고3 학생분들은 얼마 전까지 생기부 준비하고 또 마지막 내신 마무리하시느라 굉장히 바빴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모의고사에 잠시 소홀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시에도 최저가 있고 또 이번 9월 모의고사는 이번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 건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9월 모의고사는 수시생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내가 이 학교에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해보기도 하고 자신감을 얻거나 내가 지원한 학교에 일부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9월 모의고사는 또 하나의 수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능을 준비하는 게 결국 수능이라는 큰 파도에 앞서서 저희가 댐을 짓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9월 모의고사는 저희가 여태까지 쌓아온 댐이 9월 모의고사라는 파도에 얼마나 물이 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고1, 2 학생들에게도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9평을 생각할 때는 6평을 통해서 본인이 드러난 허점 그거를 어떻게 교정했는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험인 것 같아요. 6평의 본인, 그리고 9평의 본인, 그리고 앞으로 수능의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장 잘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전을 위한 공부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에서 너무 어려운 풀이라든가 새로운 풀이를 하기보다는 실전에서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 풀이법을 익히시고 또 국어나 영어에서는 개념어를 공부하거나 구문 독해를 하는 방법보다는 실전 풀이법을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모의고사 칠 때쯤 돼서는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각자 시험을 어떻게 풀 건지 순서 등 자신만의 루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만드셔야 되고요. 이런 방법들을 정말 수능 때 쓸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국어 독서 질문에서 너무 어려워서 당황스러울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영어 시험을 칠 때 그 밑줄의 의미를 묻는 문제 그리고 빈칸 채우기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제가 미리 루틴을 정하고 그걸 메모지에 따로 적어봤습니다. 그것을 쉬는 시간대에 한번 읽어보고 심호흡을 하고 나서 시험을 치니까 훨씬 더 침착하고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암기할 내용이 많은 사탐 과목은 백지복습법을 한번 사용해서 공부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모를 준비하기 전에는 백지 정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백지에다가 온전히 저의 기억과 제가 정말 이해하고 있는 것만 바탕으로 한번 복습을 해보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정말 어떤 것을 이해하고 있고 못하는지를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9평을 수능처럼 진지하게 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9평 전에 과도하게 실전 연습에만 치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9평 전에는 오히려 자신의 빈 곳을 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9평 전에는 평소 페이스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자신만의 공부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에 감을 잃지 않도록 매일매일 엄매나 화작 둘 중에 하나를 연습해 주시고 기출에서 끝까지 멀어지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 다 엔젤 푼다고 나도 따라서 엔젤 풀어야지 하고 풀지 마시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맞춰서 기출과 아니면 개념을 병행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할 때 가장 뒷순위로 밀리는 게 영어이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먼저 확보해 두시고 영어 공부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점심시간 이후에 1시간을 영어 시간으로 정해서 매일매일 공부를 이어나갔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9평 타임라인을 만들어서 당일날 뭘 할지 분단 이후 계획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시험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정말 분단 이후 계획을 해놔서 내가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치는 시험 중에 수능과 범위가 같은 첫 평가원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기출 또는 연계 교재인 EBS 그리고 개념 학습은 모두 다 완벽하게 완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수학이나 바탕 같은 경우에 이과 학생들은 조금 더 인강 선생님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양승준 선생님, 뭐 한종철 선생님, 오지훈 선생님 등의 추가 엔젤을 통해서 좀 더 심화 과정을 보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 당일에는 엄청난 긴장감이 동반되기 마련인데 저는 이를 대비해서 루틴을 좀 짜봤습니다. 9평 전에 나름의 매뉴얼을 하나하나 다 적어보면서 최대한 수능 날의 저를 그려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의 매뉴얼이 완성이 돼 있다면 조금이라도 긴장감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드리는 걸 추천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9평 때 챙겨갈 건데요. 저는 실수노트라는 걸 활용을 좀 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한 주로 한 실수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 모아놓고 그것들을 A4용지 하나에 정리를 해서 이제 시험장에 갖고 와서 시험 전에 머릿속으로 리마인드를 하면서 최대한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는 유동적인 변수들도 조절하려고 했었어요. 그것들에는 이제 뭐 식단까지도 조절을 했었었고 이런 복장이라던가 행동 어떤 동선 이런 것까지도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9평 당일이 수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긴장감을 애써 심어주려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예열 지문을 스스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열 지문에는 제가 뭐 평소에 몰랐다거나 헷갈려한 지문보다는 9평 당일의 기세를 살릴 수 있는 제가 최대한 잘 풀 수 있는 지문 혹은 문제를 예열 지문과 문제로 미리 만들어 두었던 것 같아요. 그게 9평 당일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림막을 이제 쓴 채로 이렇게 책상 앞에 쓴 채로 시험 보게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모의고사가 있다면은 원래 펼치면 네 칸인데 이거를 거풀을 벗기고 반으로 세로로 반으로 접어서 여기부터 이렇게 반 칸을 접고 여기 있는 문제 풀고 이렇게 세 칸만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책상 가림막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공간을 되게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앞서 공부할 때도 실전처럼 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번 9월 모의고사 때 실제로 확인해 봐야 되는 것도 실전 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과장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요인까지도 수능에서는 크나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많은 것들을 9월 모의고사 때 실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험지가 나왔을 때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 것인지, 그 다음에 어렵거나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시험 외적인 부분으로는 필기구 어떤 것을 들고 갈 것인지, 화장실 자신이 어느 정도로 자주 가는지, 그 긴장했을 때 본인이 나타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가신 그걸 직접 9월 모의고사 때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나연 멘트님과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9평을 수능처럼 생각하고 응시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나는 아직 개념도 다 못 들었고 아직 풀어야 할 문제도 너무 많은데 당장 9평이 수능이라니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평 자체를 수능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9평을 수능을 위한 멘탈 관리와 그리고 수능 때 해볼 것들을 도전해보는 도전의 장으로 이용하는 것들을 추천해요. 먼저 멘탈 관리를 위해서는 9평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이 정말 부족한데 킬러 문제에 도전해볼지, 아니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가 너무 안 풀리는데 얼마나 이 문제를 계속 풀어야 할지 같은 문제들을 그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확인해보고 이게 효율적인지 점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나연 멘트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능에서 해볼 것들을 미리 도전해보는 도전의 장으로 9평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행동도 수능 당일날 처음 하는 행동은 있어서는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9평 날에 처음으로 국어 시험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를 바꾸지 않고 한번 풀어봤는데요. 제가 현역 때 순서를 뒤죽박죽 풀다가 시험이 망한 경험이 있어서 9평 때 이렇게 해봤더니 좋은 성적이 나와서 수능 때도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9평 때 해야 될 게 있다면 자기가 과목별로 어느 해당 부분을 풀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됐는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국어 시험을 예시로 들면 선택 과목을 풀고 15분 정도가 지나서 8시 55분이었고 문학을 풀었을 땐 20분 정도가 지나서 9시 15분이었고
비문학을 풀고 나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9시 50분이었고 이때 뭐 마킹을 하고 복기를 진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딱 시험이 끝나고 OMR과 시험지를 거둔 이제 쉬는 시간에 본인이 시간을 얼마나 소유했는지를 따로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국어에 대해서인데요. 화작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세라고 생각해요. 그 대신에 속도에 너무 집착은 하지 마시고 정답률을 높인다, 즉 모든 문제를 다 맞추겠다라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법 명령 같은 경우에는 기출 공부를 탄탄히 해놓다는 가정하에 어차피 모두 다 아는 성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이 친구 역시 천천히 풀어내는 연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학은 주로 이제 갈등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구도를 안에서 만들어 본다든지 보기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독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평가원의 발문, 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인 개념들이 어떻게 평가원의 워딩을 통해서 도출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원, 수투, 확통을 저는 응시했었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기하적인 것 그리고 주변의 것들을 관찰하는 태도를 감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투는 여러 가지 스킬, 현우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강좌만의 스킬을 계속 시험장에서 써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확통은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100점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마음으로 시험에 응하면 좋겠습니다. 절대 조심은 안 될 것 같아요. 참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전에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생겼던 오답 노트들을 계속 활용하시면서 또 평가원의 선지를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험을 쳤으니까 점수가 궁금해서 집에 오자마자는 채점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점수를 잘 친 것은 잘 친 것대로 못 친 건 못 친 것대로 기분이 굉장히 묘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평가 모의고사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감정을 가라앉히고 나중에는 침착하게 맞은 것을 왜 맞았고 틀린 것을 왜 틀렸는지 차분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해설 강의를 듣는 것은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 해도 되지만 왜 틀렸는지 생각해보는 것은 반드시 그 당일 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에 휘발성이 있으니까 순식간에 맞은 것도 그냥 애매모호하게 맞은 건데도 내가 그냥 맞았다고 생각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애매했던 선지, 뭐 문제 풀 때의 느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을 해서 문제에다 적어놓고 나중에 해설 강의를 볼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메가사 스터디에서 선생님들이 올려주시는 그런 라이브를 같이 보고 그 다음 그 당일 날에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푹 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저도 극평 당일날 생각해보면 집에 와서 떡볶이를 먹은 기억밖에 없어요. 사실 그날 너무 열심히 시험을 봐서 더 이상 뭘 할 기운이 남아있지도 않았고 머리 아프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날 하루 푹 쉬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지만 나연 멘토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복기, 총평은 한 번씩 적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 총평에 내가 오늘 어떤 점을 잘했고 어떤 점을 못했는지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솔루션 같은 것도 적어주시면서 한번 재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메가스터디에서 하는 광클하고 채점하고 등급껏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선생님들께서 라이브를 총평으로 해주시는데 그 라이브 꼭 확인해보시고 주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진행했습니다. 바로 복기인데요. 저는 우선 시험을 치는 의미는 복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9월 평가원 점수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9월 평가원의 가장 큰 의미는 내가 어떻게 시험에 임했느냐를 분석하고 수능 때까지 내가 어떻게 달라질 거냐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선지, 이 지문, 그리고 이 발문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헷갈렸던 선지가 있다면 무엇이랑 무엇 사이에 고민했고 내가 그 중에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시험장 당시에 이 문제를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빠짐없이 전과목 다 분석을 좀 해줬고요. 제가 맞춘 문제에 대해서 쓸데없는 편견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답을 맞췄는지 틀렸는지의 여부는 알지 못하고 내가 이 선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다 적어놓은 다음 채점을 해보고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참고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시까지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조금 쉬어주다가 바로 잤던 것 같습니다. 9월 모의고사
고사를 치고 난 다음에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서 애기양양할 필요도 없고 못 쳤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9월 모의고사를 치고 난 다음에 잘했던 부분은 잘했던 부분대로 기억을 하고 단점은 상쇄해서 다음 수능에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9월 모의고사를 친 다음부터는 시간이 정말 총알같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껴질 텐데요. 그래서 저는 초조해서 공부에도 잘 집중이 안 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단 일주일의 시간이라도 할지라도 충분히 집중하기만 한다면 많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상관없이 차분하게 공부를 이어나갔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나연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평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총평도 확인해야 되고 등급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소서 지출 기한도 다가오고 선생님께서는 상담 일정도 잡으시고 해서 굉장히 일정이 빡빡하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이때 멘탈을 꼭 부여잡으시고 여러분이 언제까지 무엇을 얼만큼 해둘지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 계획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9평 분석 같은 경우는 3-4일 정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분석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평가원 시험지는 입이 마르도록 강제해도 모자라니까요. 저는 수요일에 본 9평 시험지를 그주 일요일이 되어서야지 다 분석하고 해설 강의도 다 들었어요. 그 시험지 안에 있는 한자 한자를 내가 갈아먹겠다는 심정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읽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질문하고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이때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서 9평을 통해서 느낀 점 아니면 배운 점 그리고 앞으로 내가 고쳐야 할 점들을 리스트 형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하면 수능 때까지 어떤 방향으로 내가 공부를 할지 조금씩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9평이 끝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수시 자소서를 제출해야 되는 기간이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9평 분석하는 것과 자소서를 쓰는 것은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매일매일 저녁을 먹고 새벽 1시까지는 자소서를 쓰는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두고 자소서를 썼는데요. 이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자소서를 쓰는 시간은 내가 쉬려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일부러 떼어와서 이 자소서를 완성시키려고 준비한 시간이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앞서 시험 당일날 해야 될 걸로 복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기를 한 다음에 반드시 따라가야 될 거는 시험지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날 딱 하나만 들고 갈 수 있다면 당연히 그해 6평과 9평 시험지일 정도로 두 시험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시험지들인 만큼 꼼꼼히 분석을 해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한번 찬찬히 풀어보고 그때 복기를 진행한 거를 바탕으로 해설 강의들을 다 들어봤던 것 같아요. 꼭 제가 듣는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를 다 참고를 했고요. 신유형이 나온 게 있다면 무엇이 나왔는지 그리고 기존 기출에서 반복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반복됐는지 또 이 문제나 이 선지, 이 발문은 보고대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지 복기를 진행한 펜 색깔과는 다른 색깔로 또 정리를 해서 복기를 한 부분과 그 새롭게 해설 강의를 보고 정리한 내용을 비교를 해주면서 자신이 부족한 점이 뭐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9월 목평 후에 해야 할 이유는 전 두 가지를 손꼽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는 최대한 9평 분석의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대충 하라는 건 아니고 질적으로 굉장히 압축을 시킨다는 겁니다. 즉 9평은 그 시험지를 최대한 빠르게 쳐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9평 시험지에 빠지게 되면은 본인이 굉장히 공부를 잘한다거나 내가 9평 시험지에 대한 근자감이 생겨서 본인이 약간 나 수능 잘 칠 것 같다 라는 착각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평을 한 3일에서 4일 정도로 기간만 두고 해설 강의, 저도 이제 해설 강의는 전부 다 들었었는데 그 작업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9평이 끝나고 나면은 수능 날까지 굉장히 얼마 남지가 않잖아요. 그때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중요한 거는 9평 이전에 본인 했던 공부 그것보다 꾸준하게 더 많이 할 수 있어 많이 하지 그게 아니라면은 본인 해왔던 공부를 꾸준하게 수능 날까지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험 생활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마음가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하나는 향상심, 그러니까 만약 못하는 것이 있으면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잘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할 때까지 완벽한 것은 항상 완벽할 때까지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이라는 그런 결과가 항상 노력한 만큼은 나온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노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나은 결과가 나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고생하고 항상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파이팅 하세요. 네, 42.195의 마라톤도 32km 구간부터의 성적이 유효하다고 해요. 수험생 여러분에게 32km부터 구간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능까지의 결과를 뒤집을 시간은 정말 충분하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힘 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일단 수능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후회나 미련이 남지 않았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봤을 때 아무리 좋은 성적이라고 해도 2019년에 저처럼 지나온 길에 대한 후회와 미련이 남는다면 다시 그 길을 되돌아가게 될 거고요. 2020년에 저처럼 조금의 후회와 미련이 곳곳에 산재해 있더라도 내가 해온 길에 대해서, 걸어온 길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내 노력을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새로운 길을 찾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처럼 다시 지나온 길을 되돌아가지 말고 열심히 앞으로 남은 시간 준비해서 본인에게 앞으로 남은 새로운 길을 열심히 찾아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1, 2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이제 고2 말부터 완벽히 정시로 전환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고2 학생들은 지금 내가 고3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 나는 재수를 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본인의 위치에 대해서 안주하지 말고 또 현재 본인의 위치가 너무 낮다고 좌절하시지도 말고 열심히 앞을 보면서 달려나가시면 끝에는 달콤한 성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라는 시험이 가진 특징에 대해서입니다. 수능이 정말 신기한 시험이에요. 본인이 부족하고 취약하고 헷갈리는 부분들만 문제가 되어서 나와요. 근데 그거를 막 찍어서 직감적으로 이거 맞추겠다? 그럴 수가 없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부터는 아는 것에 상주하지 않고 모르는 것부터, 즉 모르는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는 수능을 접근하는 가장 좋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1, 2 분들도 본인은 내신을 할 때도 이제 아는 것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굉장히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본인의 마음대로 딱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의 마음, 즉 스스로만 스스로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저는 의지라고 생각하고 노력이기도 하고 열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을 스스로 정의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 스스로를 탈피하는 노력, 즉 본인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고 잘 됐잖아요. 파이팅입니다.